자, 409쪽 얼른 또 하나 끝내고 집에 갑시다. 1번 후천성 면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항체의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1번 맞고. 후천성 면역은 B세포 또는 T세포에서 일어난다. 물론 B세포가 직접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B세포가 관여를 하죠. 또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야, B세포는 형질세포로 돼서 항체를 만들어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잖아. 또 이렇게 우기면 안 돼. 물론 그러고 싶으면 끝까지 읽어봐. 그럼 후천성 면역은 기억 있다. 발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DNA를 끊을 수 있어. 수결을 끊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의 DNA는 길어서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발열은 후천성 면역이 아니라 선천성 면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을 맞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되죠. 답 4번이고요. 2번. 난쇄세라는 변화와 해당 시기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인데 호르몬 A와 호르몬 B, 이건 줍는 문제이죠. 에스트로겐 분비가 먼저 증가하고 배란 이후에, 물론 배란 전 마지막 여포기, 그라프 여포기부터 프로게스테론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황체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됐는데, 그럼 A는 에스트로겐, B는 프로게스테론인데, 아까 질문 들어온 거, 배란기 때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느냐? 그림을 봐봐. 배란 직전에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처음 에스트로겐이 소량 분비될 때는 FSH, LH 분비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1일쯤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 농도가 많아지면서 에스트로겐이 FSH와 LH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LH, 그래프에 안 나와 있지만 LH의 분비량이 최고조인 직후에 배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배란 전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죠. 됐죠? 다음 1번은 쉽게 걸을 수 있다. 여포가 성숙할 때가 여포기죠. 물론 월경기 이후에 여포기 때. 물론 월경 첫째 날을 1일로, 생식주기를 월경 첫째 날을 1일로 했을 때 월경이 다 끝나고 나서, 생리현상 다 끝나고 나서 여포가 성숙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 월경현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여포가 성숙한다. 3번. ATP가 생성되는 생체 내 대사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당 2ATP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 시트산 회로에서 시트산 회로 한 번 돌 때 ATP 한 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34ATP가 만들어지죠. 엽록체 켈빈 회로에서는 오히려 ATP를 소모하죠. 답 4번이고. 4번 문제. 생명과학자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이라는 것은 고찰된 사실, 자연현상을 관찰 또는 문헌을 읽다가 그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문제인식을 하면 그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죠. 그래서 임시적인 제안이라는 것은 잠정적 결론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증명해가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과정. 그래서 2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3번,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옳고 그름을 밝히겠죠. 4번, 실험 결과 중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만을 채택한다. 그 가설이 틀려도 연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죠. 5번. 꽃 형성의 유전적 조절에 대한 ABC 모델인데 그 ABC는 유전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자료를 먼저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선택지 들어가서 1번 A와 B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면 봐봐. A와 B가 모두 발현되면 무엇이 만들어져? 꽃잎. 2번 B와 C가 모두 발현되면 수술 맞고 3번 B 유전자가 불활성화되면 꽃잎 자리에 그럼 B가 발현되지 않으면 A만 발현돼. 그럼 A만 발현될 때 무엇이 만들어져? 꽃받침 맞고 4번 B 유전자가 불활성화되면 암술 부위에 그럼 암술이 만들 때는 C만 활성화되죠. 그럼 암술 부위에서 당연히 B 유전자 불활성화되는 거야. 그냥 여전히 암술이 형성이 되죠. 됐지? 그래서 답은 4번.
16번. 분비되는 뇌의 부위가 다른 호르몬은 옥시토신, 뇌후, 뇌후엽, 그리고 생장 호르몬과 무슨 무슨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젖분비 자극 호르몬, 즉 프로락틴, 그리고